후이 형이랑 우석이랑 네. 홍석이 형은 아니고요. 신원이 형이랑 저희 넷이 한번 접근금지 멤버들 노래 불러주세요. 네. 4, 6, 7, 8 접근금지야 너는 접근금지야 이제 접근금지야 네, 네 여기까지입니다. 예. 포인트 하는 거 너무 귀엽긴 한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네 명이서 모여서 사야 되나요? 사실 원래 후이 형만 예. 부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씩 나오니까 그냥 아니 이거를 네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아 네네네 아 이거 사실 멤버들의 아이디어를 이제 전체적으로 받아서 네. 조금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끼리 정리를 하는 식으로 방식으로 저희가 안무를 짜는데 보통 네.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네. 많이 모여야 되는 게 네. 이제 키노가 안무를 짜면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하는 걸 보고 키노가 이제 어 괜찮다 아 별로다 이걸 결정해가지고 형 그럼 이거 안무 딴 걸로 바꿀게요 형 저희는 열심히 추고 이제 키노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 신원이 형 좀 옆으로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안무를 아 실질적인 리더 실질적인 그쵸 실세네요 실세 키단장님이라고 아, 예. 네. 저희 지금 네이버 프로필 리더가 후이로 돼 있나요? 네 변경 요청을 다시 드려보고 고려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원래 비선이 다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참, 이게 참 멤버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 아이디어가 많다는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좀 잘 안 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잘 모였어요 이번에는요? 쉽지 않았죠 네, 이번에 특히 이제 타이틀곡으로도 네. 엄청 의견이 분분했었고 어떤 걸 타이틀곡으로 네. 하느냐 원래 처음에는 이제 판타지스틱이 타이틀이었다가 이제 또 그걸로도 계속 회의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정해진 게 이제 접근금지로 정해졌어요 누가 목소리가 제일 컸어요? 제가 제일 컸어요. 저 형의 목소리가 아니 뒤에 또 이게 메인 보컬은 또 약간 네, 그런 게 있잖아요. 장장하죠. 예 메인 보컬 성량을 거기서 뽑는 성량을 거기서 네. 뽑는 네 혹시 이번 앨범에 정말 아,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일단 저희가 이 안무를 할 때 네. 어느 정도 이런 표정이나 이런 변화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맞춰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입만 표정은 무표정인데 입만 웃고 있는 파트 뭐 아... 이렇게 웃는 파트가 있다든지 예. 무서워요 갑자기 아니면 막 뾰루통한 표정을 짓는 파트 그런 안무적인 그런 구성에 따라서 표정들을 시시각각 변화시키면서 이제 무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재밌게 분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표정에 집중해 달라 하긴 이 요즘 아이돌들의 무대에 표정 연기 정말 필수인데 자 여기서 저희가 안 보고 넘어갈 순 없겠죠. 그렇죠.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또 표정이거든요. 네. 자 그 중에서도 자신 있는 분 신호 아니 홍석이가 홍석이 형이 표정하면 또 홍석이 형이. 자 그러면 우리 기자님들이 생생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좀 무대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가셔가지고 한번 포인트 표정 자 갑니다 홍석 씨 전방에 표정 발사.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. 펜타곤 키노입니다. 우선 예란 형이 지금은 확실히 회복 중에 있고 어머님이랑 같이 한국에서 지내면서 열심히. 그 건강 상태를 회복하고 있고 어제 저희가 또 예난 형이랑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난 형이 또 앨범 준비하기 전에 우리 멤버들 너무 힘내라고 같이 응원해줬고 저희끼리 웃으면서 이번 앨범 진짜 대박나자 같이 화이팅하고 그러고 인사를 했거든요 예난 형이 저희 또 90 앨범을 같이 준비하다가 또 건강상의 문제로 중간에 그 살짝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저희는 여전히 구인 펜타곤의 마음으로 완전체인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하고 나서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네. 네. 신원 씨 아까부터 계속 추임새를 넣으시는데. 아, 좀 마이크 펴가지고. 아, 네. 혹시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네. 일단 접근금지 음원에는 이제 예난이 목소리가 나와요. 그러다 보니 뭔가 음원상의 완전체 9명의 음원과 또 8명에서의 무대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 펜타곤의 그런 앞으로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 네. 네, 더
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? 무슨 소리예요? 네? 네, 지금 예난 씨를 생각하니까 네, 네. 갑자기 마음도 찡해져서 네. 호이 씨가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정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멤버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? 네, 또 그렇습니다. 그 허전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우리 펜타곤 멤버들의 마음 또한 우리 기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3년차에 9개면은 정말 소처럼 일하긴 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정말 솔직하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미니보다는 싱글이나 어떤 그런 앨범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무래도 저희한테도 이 9이라는 숫자에 대한 조금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9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떤 게 있었을까요? 부담감이죠. 부담감. 아홉 수라는 얘기도 또 있잖아요. 괜히 우리나라 또 약간. 근데 아홉 수 별거 아니더라고요. 제가 벌써 예 겪어봤잖아요. 네. 웃어요 지금? 네. 자, 그래서 뭐 네. 앞으로 소감. 네. 그래서 일단 근데 또 미니 앨범으로 또 감사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 저희가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정말.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고요. 저희가 3년 차 동안에 9개의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죠. 네, 그렇죠. 또 많은 팬분들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처럼 일할 수 있는 요즘 얼마나 일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, 사실. 얼마나 힘든데, 문제가 네. 힘들고 그런데. 자, 그래도 정규 앨범 욕심은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느 네.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? 네, 진호의 진호. 3인칭으로? 진호 씨.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미니 앨범이 9개가 나왔는데, 이제 데뷔 초의 앨범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저희가 작사, 작곡을 한 앨범이에요. 그래서 이제 저희 팬분들이나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분들은 아시다시피, 이제 펜타곤만의 색깔을 점점 잡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완성됐다 싶을 때 이제 정규 앨범이 하나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희끼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거는 되게 좋게 얘기한 거고 이제 좀 잘 되면 잘 되면? 네, 그게 색깔이 잡히는 거겠죠. 아, 네. 네. 네 여러모로 네. 아, 굉장히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신 네. 것 같아요. 근데 다음 앨범이면 또 이제 10번째잖아요. 네. 네. 정말 앨범이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. 네. 저희 그냥 제가 갈 때 뭐 이사님이 이렇게 한번 살짝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만 한번 얘기라도 해볼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번에 월드 투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네. 이번 활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를 나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지금 설레이는 상태예요. 그 각국에 있는 네. 뭔가 공연하면서 팬분들과 만나서 생길 수 있는 일도 기대를 하고 있고 네. 그 나라에 있는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고 네.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이런 다양한 점이 예. 굉장히 저에게 큰 설렘으로 다가와서 네.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월드 투어가 굉장히 좀 우리 가수들에게는 정말 꿈의 그런 무대이자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행군이에요.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. 또 여름이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도 또 챙겨야 되고 네, 잘 준비하고 네. 있어요? 네. 어때요? 약 많이 먹고 있어요. 아 보약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이제 우리 우석 씨는 이 월드 투어 공연장에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와줬으면 좋겠다. 뭐 팬분들이나 저는 저희 춤이 되게 간단하고 또 같이 따라 출 수 있는 쉽게 따라 출 수 있는 춤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게 같이 안무를 하면서 노래하면서 즐기는 분위기를 되게 상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,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우리 펜타곤의 안무, 그동안 이슈가 됐던 포인트 안무들을 좀 익히고 오시면 좀 더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. 우석 씨의 답변이었습니다.